와우, 어, 여기 오니까 살 것 같아. 밖에 어, 엄청 덥지? 어, 너무 더워 오늘. 역시 우리는 날씨 뭐가 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어. 지금 날씨에 누구야 대체? 크게 잘못했어. 누구야? 감독님이야. 난 아닐 거야. 맞아. 가자. 오늘 어디가 우리? 운동화 신고 왔어? 응. 우리 오늘 되게 액티브하게 놀 거거든. 이러니? 너 힐링인 거겠지? 그래도 오늘 비도 안 오고. 그래. 우리 오늘 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되게 이 날씨. 어. 지옥 굴려? 나 맛있는 것만 먹여주면 돼. 어, 우리 근데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진짜 알겠어요. 어. 우리 근데 항상 먹을 건 잘 먹어. 맞아. 어찌됐건 먹을 건 잘 먹었어. 자, 그럼 렛츠고. 오늘은 정경이와 함께 삽교호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도 탈 거예요. 오늘은 정경이 카드로 해볼까요? 내가 삽교호 진짜 발음 많이 들어봤거든? 가보는 건 진짜 처음이야. 진짜 안 가봤어 한 번도? 나 안 가봤어 한 번도. 아, 근데 정말 안에서 보니까 날씨가 좋긴 하다. 내리는 순간 불지옥이 펼쳐지는 거지. 요즘 우리 여기서 뭐해? 우리 자전거 타러 갈 거야. 자전거? 응. 서울은 따릉이 같은 거 있는데. 서울 바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따릉이가 있다면 여기는 자전거 터미널이라는 게. 아 진짜? 자전거 터미널? 빌리러 가보자. 오케이. 어떤 거 타지? 나는 한 요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은데? 우리 2인승 자전거 한번 타볼까? 아.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운전아 우리. 그런 그림. 못한... 아, 그래. 그런 그림을 연출하지 말자. 난 요거 할래. 난 요게 예쁘다. 난 좀 약간 길들이기 어려운 야생마 같은 이것으로 하겠어. 근데 이거 안장이 지금 거의 불타는 조개구이판이라니까? 어디서 바베큐 냄새 나면 그냥 어디서 고기 타는 고기. 어, 고기 익는 냄새. 그냥 그렇게 생각해. 여기에 이제 자전거 길이라는 데가 있어. 길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알겠어. 렛츠고. 나 자전거 진짜 오랜만에 타. 어, 재밌어. 어, 야, 근데 자전거 타니까 좀 시원한데? 어, 좋아. 오! 잘 따라와. 오! 아, 부럽다. 오늘 와. 솔직히 덥긴 한데, 날은 진짜 잘 잡았다. 오. 우와. 공원도 잘 돼 있고. 여기 약간 그런 여름 성장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간 같지 않아? 내가 말했지? 강진은 남자친구 빼고 다 했다고. 남자친구 어딨어? 빨리 좀 찾아봐. 우리 지금 영화의 한 장면 같을 거야. 어. 아, 나 지금 너무, 진짜 너무 좋아. 맞아. 어, 관람차 보인다, 여기서. 어, 그러네. 어. 아, 근데 뭔가 햇볕이 한번 잦아든 느낌? 어, 그러게. 해가 좀 살짝. 수웠다. 어. 근데 진짜 여기가 매력이 되게. 두 가지 다른 매력이 있잖아. 옆엔 진짜 딱 약간 이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모르겠지만 시원한 물이 있고 딱 한쪽 옆에는 딱 완전 들판. 맞아. 딱 고개만 돌리면? 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 약간 가을에 추수할 때쯤 여기 황금색으로 물들었을 때 와도 진짜 예쁠 것 같아. 맞아. 근데 지금 이 푸른 감성도 너무 좋다. 진짜. 이제 자전거 그만 타고 딴 데 갈까? 살려줘. 살려줘 용정아. 이제 딴 데 가자. 그래. 유턴. 가자 돌아가자. 가자. 이 정도면 실컷 자전거 도로를 누렸다. 이제 배고프다. 어, 아 배고파요. 감독님, 제가 힐링 된 것 같아요? 감독님들 차에서의 에어컨 빵빵하게 여기 오시고 난 지금 뒤에서 지금 한 2km는 달린 것 같아요 지금. 힘들지? 힐링이라며. 자 우리 힐링이라며.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다 건너뛰고 조개 먹으러 가자. 아 진짜? 내가 그래. 맛집으로 안내할게. 그래. 야 운동하고 안 먹으면 근손실이야 근손실. 안녕하세요. 호호. 아 근데 진짜 딱 놀러온 느낌 난다. 그치? 여기 오니까. 아니 여기가 원래 조개구이 축제도 하거든 10월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볼 것도 되게 많고 괜찮거든. 뭐 먹지? 우리 그러면 이모님한테 한번 메뉴 추천 받아볼까? 이모님 그 저희 이제 여자 둘이서 먹을 건데 보통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2세트? 요거 시키시면 돼요. 2세트 요거요? 네. 어. 이거 조개구이를 가리비구이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네. 어? 그럼 이걸로 해서 먹을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해서. 가리비가 더 맛있어? 응. 역시 짭짭 박사. 맛있게 먹는 법을 보여줄게. 지금 이 순간 식탁보마저 아름답네. 여길 봐. 온통 조개구이. 온통 조개구이잖아. 조개구이의 성지야 여기는? 여러분 조개구이를 먹으려면 여기로 오세요. 나 중간중간 꼭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줘야 된다? 직업병. 직업병. 우리 시청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뒤로 가기 금지. 자, 이쯤에서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키조개도 있다. 가장 말 없어지는 순간. 반찬 세팅될 때. 우와 키조개. 저희에게만 특별히 주신 건가요? 키조개는? 아니요 키조개 나와요 조개구이에. 올려? 올려? 아 아니 하나만 먼저. 아 그런 거야? 어 이거 원래 두 겹씩 이렇게 껴야 되거든. 아 진짜 이걸 두 겹씩 껴야 돼? 좀 비장하게 하고 먹어야 되는 거구나. 맞아. 이쯤에서 맛있게 먹는 꿀팁을 한번. 사장님 저희 치즈 좀 추가해 주세요. 이거 먹으면 아직 안 되지. 당연하지. 아주 큰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야. 자 맛있게 먹는 비법을. 아 혹시 꼰띠드? 와 쟤 우리 용정이 어떡하지? 이거 그냥 조개 피자 같다. 아 정말 널 데려가는 사람은 정말 행운이야. 내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는 거야. 아무에게도 날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관자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우와 감사합니다. 나 관자가 진짜 너무 좋아. 오 맛있다. 야 이제 요섭을 한번 감사합니다. 진짜 커. 이렇게 커다란 조개구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직업병. 바로 이곳에서. 요리 유튜브를 해봐. 아니 나만 먹을 거야. 아 조개구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네. 기록에는 칼칼한 매력, 가리비는 부드러운 매력. 아 약간 초록병이 없어서 아쉽긴 하네. 아 어떻게 한다. 안 돼 안 돼 용정이 운전해야 돼. 사이다 말한 거 무슨 소리야. 그게 과연 색안경일지. 짠. 됐다. 어, 근데 대야 진짜 크다. 진짜 살이 완전 꽉 찼어. 자 한 입만 이렇게. 아니야 정말? 아 초장을 찍어서 먹어야 될 거야. 알겠어. 어때? 맛있지? 진짜 오동통통. 맛있어. 어떻게 먹는 거야? 머리 여기 이렇게 뿔이 있잖아. 이거를 잡고 이렇게 떼. 이 다리가 있잖아. 여기 다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떼.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남아. 뭔가 그런가. 너는 왜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경험. 난 사실 새우 살보다 머리 더 좋아하거든. 아 진짜? 응. 머리만 따로 버터에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 우와! 살 짱 많아! 나 진짜 오늘 진짜로 뭔가 진짜 배워가는 느낌이야. 아 맞아 우리 칼국수도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일부러 칼국수 먹으려고 어제 술 먹었거든. 이모! 저희 칼국수 바로 주세요! 우리 칼국수 먹고 탐산공원 한 바퀴 싹 둘러볼까? 퇴역한 군함 두 대가 거기. 군함?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놀이공원 가자. 놀이구 잘 타? 개 못타. 나도 놀이구 진짜 못타가지고. 나도 탈 줄 아는 게 거의 뭐. 근데 너 되게 잘 탈 것 같은데. 되게 스릴을 즐길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놀이기구 막 다 휩쓸고 다닐 것 같아 막. 그러니까 풀 수 있어 적군. 먹어볼까? 와 아 기맥혀. 진짜 완전 조개로 가득 차 있었는데 싹 내려가는 맛. 이거는 술이 술 안 먹어도 해장되는 그런 맛이야. 지금 용정 씨 또 초록병 떠오르시나요? 맛있다. 맛있는 나머지 머리카락도 먹어 자꾸만. 와 여기서 칼국수 진짜 꼭 먹어야겠다. 칼국수는 필수. 진짜 배불러. 세 달치 해산물은 다 먹은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탐산공원으로 가볼까? 가볼까? 소화시켜야 돼. 빨리 가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멋있어. 보기보다. 진짜 웅장하다. 가까이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랑 다르네. 아.
아, 우리 그럼 이제 좀 소화도 됐으니까 놀이공원 가볼까? 가볼까? 꿈과 희망의 삽교호 놀이공원. 와, 야 진짜 그 놀이공원 갬성 그대로네. 그치? 우리 그러면 야구 한번 해보자. 아 무서운데 이거? 이거 해야 되고? 조용자 화이팅! 오! 예! 까마귀 소리가 나는데? 할 수 있어! 뭘까? 하는데? 브레이크가 따로 없대. 와 대박 재밌어. 와 이거 대박이다. 정경아 거기서 뭐해? 날벼락이냐 이게? 너무 많이 온다. 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저 이만 집에 가야겠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 없다. 가자. 오늘도 내가 미안해. 세상을 충전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플러그인 플러그인 행복이 가득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플러그인 플러그인 나를 꽉 세워줘.